강력한 겨울 폭풍이 미국을 덮쳤습니다. 항공기 2천여 편이 결항되고 주민 3만 명의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넘실대는 물살을 헤치며 달려갑니다. 곳곳에서 나무가 부러지고 구조물이 쓰러져 있습니다. It's just a really windy day. I did not expect this. It's like 70 mile per hour winds and I'm trying to see the monuments by foot. 폭우와 돌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 북동부를 강타했습니다. 홍수 경보가 발령된 보스턴 시내에선 불어난 물에 오도가도 못한 주민들이 구조됩니다. 정전으로 14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암트랙 철도 운행도 일부 구간 중단됐습니다. 항공편은 2천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It was all cancel, cancel, cancel. His was the only one that is actually taking off. So we're praying that it actually does. He's out there right now. But it cost him an extra $500. 지난 연말 최악의 산불을 겪은 서부 지역은 이번 폭풍으로 다시 비상사태가 됐습니다. 약해진 지반이 폭우에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르자 주 당국은 주민 3만여 명의 강제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동부 해안엔 4.7m에 달하는 기록적인 해일이, 서부엔 시속 200km의 강력한 눈폭풍과 함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